자, 자이스토리 포인트 리딩 데이 1의 3번, 4번 지문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러 시드 리버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스토리텔러니까 우리 흔히 말해서 스토리텔러, 뭐 스토리 작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스토리텔러라고 하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요, suggest, 제안한대요. 근데 제안한다라는 말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은 그냥 좀뭐 말하다 언급하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 suggest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뭐 조금 문법적으로 얘기할 때뭐 주장 제안 다음에는 뭐 조동사 should가 생략된다 뭐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얘는 일단 동사 원형으로 쓰인 게 아니죠. 지금 it be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제안이라기보다는 뭔가 말하다 언급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말합니다. It is the story in history. 자, 그것은 그 이야기이다. 어디에 있는? 역사 안에 있는 이야기이다. 근데 지금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말은 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문법 용어로 뭐라 하냐면 이때 강조구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뭐 독해 구분이기 때문에 사실 뭐 문법적인 표현들을 잘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뭔데요? 뒤에 보니까 provides 제공해 주는 건데 the nail to hang facts on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자, 네일을 제공해 준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게 흔히 말해서 못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hang on이란 말이 걸다 이런 말이니까 사실을 걸어줄 이런 못을 제공해 주는 것은 바로 역사 속에 있는 그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사실에 대해서 못을 제공해 준다 하는 거니까 약간 뭐 사실을 뭔가 좀 깊이 있게 박혀주는 거. 사실의 근거를 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 역사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학생들은요, remember, 기억합니다. 역사적인 사실들을 뭐할 때, 그들이 are tied, 묶여져 있을 때, 뭐에? 이야기에 묶여져 있을 때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억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지금 쌤이 방금 데이를 그들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역사와 묶여져 있다 하는 것은 결국 데이는 사람을 얘기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역사적 사실이 이야기와 연관이 돼 있더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according to a report, 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등학교 학생, 즉 볼더 콜로라도, 콜로라도주에 있는 볼더라고 하는 곳의 한 고등학교가 is currently 현재 experimenting 실험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With a study 한 연구와 함께. 자, 우리가 지금 이 책을 보, 이 설명을 보시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여기 있는 study를 대다수 공부라고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은 공부라는 말보다도 연구라는 말로 해석하시는 게 훨씬 더 매끄럽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연구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어떤 연구냐? Of presentation of historical material. 역사적인 재료를 가지고 presentation 하는 연구래요. 그럼 역사적 재료, 우리 흔히 말해서 사료라고 얘기를 하죠. 사료가 뭔지 아죠? 역사적 자료를 사료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 사료를 가지고 발표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를 가지고 실행을 해봤다. 실험을 해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스토리텔러들은 present, 보여줘요. 뭐를요? 재료들을 in dramatic context, 극적인 맥락 속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제시한대요. 누구에게? 그 학생들에게. 그리고 group discussion. 집단 토의가 그 뒤를 따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스토리텔러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뭐뭐 있을까요? 뭐 한국사 얘기할 때마다 이제 뭐 단군 신화 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그냥 뭐 단군 신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뭐 극적인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자료를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뭐 단군 신화 얘기할 때그 당시는 뭐 청동기 시대니까 청동기에 관련된 유물도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다 하는 걸 학생들에게 보여주면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학생들끼리 집단 토의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학생들은요, all encouraged. 자, be 동사 다음에 ed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배웠던 수동태니까 권장되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뭘 권장되어져요? 추가적으로 더 읽어볼 것이 권장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집단이에요. 대조적으로 이 말이 나오게 되면 뭔가 차이점을 두는 이야기인데 또 다른 집단의 학생들은 is involved. 관련이 되어진대요. 이 involve라는 단어가 포함시키다 또는 관련시키다 또는 뭐 연루시키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얘는 지금 비동사에 이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관련이 된 거겠죠. 그러면은 전통적인 연구 보고 기법에 관련이 되어졌대요. 자, 그러면은 두 가지 대조가 나오죠. 하나의 어떤 역사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방식은 스토리텔링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집단 토의가 이루어지는 것. 그러면은 각각의 생각이 어떤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면 두 번째 집단은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연구 보고 기법이래요. 그러면 전통적인이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선생님 혼자 가르치고 애들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듣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연구는 아까 말했던 저 실험을 가지고 있던 그 연구는 indicates 보여줍니다. 대접속사 뭐를 보여주느냐? The material 그 자료들 즉 presented by the storytellers 스토리텔러에 의해서 제시되어진 그 자료들이 잠깐만 이거 좀 볼게요. 이런 자료들이 has much more interest 훨씬 더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personal impact 개인적인 영향력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보다 gained 획득되어진 뭐를 통해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획득되어지는 그것보다도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that은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아까 말했던 이 material을 대신하는 대명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해석 자체는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었던 건데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얘기인가? 결국은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역사 수업을 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더 낫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3번하고 4번은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나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문제 푸는 건 나중에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본 수업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6번 넘어갈게요. 자, when we read a number. 자, when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콤마가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뭐뭐 할 때가 됩니다. 자, 숫자를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are more influenced, 더 영향을 받는데요. 무엇에 의해서? leftmost digit, leftmost digit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왼쪽 숫자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뭐보다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since, 왜냐하면은 그것이 바로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순서? 이미지 나왔고 우리가 읽고 우리가 처리하는 그러한 순서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them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아까 말했던 그 숫자, 그러니까 leftmost digit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더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숫자가 만약에 뭐 지금 여기 표시 나와 있거든요. 100 단위로 얘기할 때 199 그리고 200 이렇게 딱 나오면은 199는 앞자리가 1이고 200은 앞자리가 2예요. 근데 분명히 얘네들은 1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가 2냐 1이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뭔가 느낌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799라고 하는 숫자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상당히 적은 걸로요. 800보다.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는 그 전에 어떤 숫자, 즉 7이라고 하는 것, 7 머시기 썸띵을 아, 그러니까 그 이전의 것, 즉 799는 7 머시기 썸띵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the letter 후자는 8 머시기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반면에 798은 꽤 799와 비슷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됐습니까? 자, 799하고 800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것으로 느껴지긴 하겠지만은 798하고 799는 별로 큰 느낌이 안 들죠. 그게 오른쪽에서의 1의 차이냐 왼쪽으로 바뀌어서의 어떤 1의 차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since the 19th century 19세기 이래로 shopkeepers. 자, 가게 그 매장 그 뭐라 하죠? 아우 힘들어. 후. 자, 매장에 있는 일하는 사람, 다른 말로 소매상인인데 소매상인들은 take advantage of 이용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기법을 뭐 함으로써 choosing 선택함으로써 가격들 어떻게 끝나는 구로 끝나는 것을 선택했대. 자, 홈쇼핑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서 잘 보시면요. 정가로 몇만 원으로 딱 끝나는 경우가 잘 없을 겁니다. 물론 요즘은 잘 그런 걸 나도 안 본 지가 좀 돼서 하긴 하지만은 왜 39,800원, 뭐 49,900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
가장 대표적인 그거잖아. 그 꽃배달하는 거. 배칠수에 39,900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걸 딱 보면 앞에 4자가 아니라 3자가 딱 나오게 되면 좀 싸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4로 넘어가게 되면 좀 비싸네 이렇게 되는 것처럼. 비유적으로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끝에다가 9로 끝냅니다. 그래서 뭐 하기 위해? To give the impression. 이러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럼 어떤 인상을 주느냐? 하나의 제품이 더 싸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앞자리가 9자로 끝나느냐 아니면 딱 맞아 떨어지느냐인데 9자로 끝나면은 79,900원입니다. 그래도 8만원은 아니네. 다행이다. 이런 거예요. 됐습니까? 8만원은 아니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계속 가볼게요. 자, 그래서 연구조사들은요. 서베이,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들이 show that, 보여준대요. 설문조사들은 show, 보여주는데 around a third to two thirds of all retail prices. around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대략이라는 뜻이고 a third 하는 말은 우리가 분수로 얘기하면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모든 소매 가격의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가 현재 9로 이렇게 끝이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욱 비록 우리가 모두 다 이러한 어떤 그 경험이 있는 구매자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봤어요. 뭐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꿀드, 속고 있다 이런 얘기죠. 2008년에 한 연구원들이 at the University of South Brittany 자, 이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의 연구자들이 모니터를 한번 관찰을 해봤대요. 뭐를? 지역의 피자 음식점을 관찰해봤대요. 근데 이 음식점이 어떠냐고 딱 보니까 was serving five types of pizza at 8 euro each입니다. 다섯 개 유형의 피자가 있는데 각각 8 유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피자들 중에 하나가 was reduced, 줄여졌을 때 가격이 어떻게 7.99 유로로 줄어졌을 때 it's share of sales, 그것의 판매가가, 판매량이 rose, 올라갔답니다. 뭐로부터? 3분의 1. 전체가 3분의 1의 판매량을 가졌는데 나중에 절반으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글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냐? 결국은 왼쪽 숫자에서 우리 그 구매하는 사람들은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문법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볼게요. 참고로 이 글은요 보면 아시겠지만은 고등학교 11월 모의고사 기출 문제로 적용되었던 겁니다. 물론 글이 좀 길어서 그렇긴 하지만은 자, 요거 하나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빈 공간 요거 좀 하나 좀 찾아서 지금 여기 보면은 문법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안 하려고 했는데 자, since라는 단어가 나와요. since. 아까 우리가 since를 쌤이 해석할 때는 두 가지 다른 뜻으로 설명을 했었거든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since라는 표현이 나오고 두 가지 뜻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뭐 이래로 또는 뭐뭐로부터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뭐뭐 하기 때문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쌤이 우리나라 말로 써놓은 상황에서 잘 보시면요. 뜻 자체를 보지 말고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 뭐뭐 하기 때문에란 말이 있죠.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봐야 한 번 더 볼게요. 접속사로 쓰이는 since도 있고 전치사로 쓰이는 since도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뭐뭐 이래로라고 얘기하는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뒤에는 과거를 나타내는 시점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하다못해 지금이 2023년이니까 2022년 이래로 아니면은 뭐 지난달 이래로 이런 식으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저게 지금 문장 제일 앞이라고 감안했을 때는 요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주어 동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have나 has를 쓰고 나서 과거 분사가 들어가게 되는 그 이름도 유명한 현재 완료 형태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콤마가 들어갔을 때 그리고 자리가 바뀌어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중간에다가 since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과거 시점을 넣어버리고 앞에다가 어떤 동사를 쓸 때도 마찬가지 또 다른 주어 동사 쓰면은 마찬가지 have나 has를 쓰고 과거 분사 쓰고 블라블라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구조를 한 가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위에 접속사일 경우는 어떤 거냐? 과거 시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예요? 주어는 동사했다. 이거밖에 없으니까 주어는 동사했다. 동사 과거에 이게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이게 한 가지 어떤 특이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하기 때문에 라고 뜻을 쓰게 되면은 얘는 순수 100% 접속사로 쓰고요. 그리고 얘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주어 동사 형태로 갑니다. 얘는 굳이 과거형을 써야 된다라고 못을 박지를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얘나 접속사를 쓰였을 때 그 중학교 2학년의 문법 문제 중에서 현재 완료가 나오게 되면 분명히 since와 관련된 걸 갖고 장난칠 날이 오게 될 건데, 그 since에 대해서 뭐 쓰임이 같은 거 다른 거 골라라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때에 구분을 해줘야 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정리를 하고 마찬가지 15페이지에 5번, 6번은 풀어오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